안녕하세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앞에 미세란 게 붙잖아요. 먼지는 크기가 아주 다양한데 그 중에서 아주 작은 녀석들을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부르거든요. 대부분 이제 큰 먼지들은 우리가 호흡기 시스템에 넣어서 뭐 코나 아니면 뭐 이런 들어가면서 기관지 이런 데서 다 걸러지는데, 미세먼지는 걸러지지 않고 우리 그 호흡기 아주 깊은데 폐랄지 심지어 혈관이나 또는 뭐 혈관을 통해서 뇌까지 이렇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가장 큰 오해는 제가 이제 대중강연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놀라시는데,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는 과거에 더 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다 그 국민 각자가 느끼시기에는 최근에 훨씬 더 심해졌다고 느끼시죠. 그게 상당히 큰 간극이 존재하는 그런 사실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줄어들고 있다는 건 연평균 측면에서, 그러니까 1년 내내 평균했던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재밌는 건 일평균으로, 그러니까 24시간 평균에서 아주 큰 고농도가 나타나는 일수들 또는 최고 농도의 기록은 최근에 조금 증가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아마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좀 더 민감하게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영향을 한 뭐 수치로 딱 말씀드리긴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또 영향을 주는 우리가 종관 기상이라고 하는데, 뭐 바람이랄지 그 고기압 저기압 이게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되게 다릅니다. 종관 기상 상태가 실제로 기후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절별로도 다르고 또 작년 올해 시간이 갈수록 달라져요. 오랜 기간 동안 과연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쭉 쌓여가지고, 과거 몇 년간 우리가 연구를 했더니 중국의 오염물질이 이만큼 영향을 주더라라는 걸 이렇게 과학적 자료가 쌓이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신뢰성 있게 중국 정부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해외한테 알릴 수 있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국내 이제 미세먼지 연구나 뭐 관측이랄지 모델링 이런 수준이 많이 올라가야 되고요. 미세먼지가 되게 재밌는 게 이게 구름 생성에 되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지구 대기에서 구름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수증기만으로 물방울로 바뀌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쉽게 바꾸게끔 수증기들이 막 달라붙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게 미세먼지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으면 구름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미세먼지라는 게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되게 사이즈가 작으니까 햇볕을 산란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가 높은 날 뿌옇게 보이는 이유가 미세먼지에 의한 햇볕이 산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정을 악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데, 시정이 악화되면 햇볕이 그만큼 소산되거나 산란되기 때문에 지구 시스템의 그 에너지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후변화에도 되게 밀접한 영향을 끼칩니다. 정구적으로는 선진국에서는 이 미세먼지가 한 지역에서 만들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돼가지고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쌓여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없앨 것인가를 과학자들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연구하고 이런 결과를 갖다 토대로 해서 자기들이 정책을 만들고 이런 연구들이 계속 쭉 되어왔고요. 아마 동아시아도 비슷한 그런 협의체들이 이제 과거에도 만들어졌고 최근에도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이게 이제 국가적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미세먼지가 만들어진 주된 원인은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을 많이 해서 그렇거든요. 화석연료를 사용한 이유는 우리가 전기랄지 뭐 일상생활을 좀 편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건데, 기후변화랑 되게 일맥상통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업도 또 국가도 개인도 이렇게 화석연료를 갖다 조금 줄이게끔, 그러니까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면 미세먼지에 대한 오염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인생의 과학 영화나 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The Day After Tomorrow인가요?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하면은 온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비가역적인 현상 때문에 갑자기 빙하기로 도래한다 이런 영화였는데, 그런 결과들이 실제로 뭐 과학적으로 아주 막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재밌어요.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